이효령 선생님을 모셔와봐 저 낫지나. 이효령 선생님. 저게 뭐야? 이효령 선생님을 모셔와봐 저 낫지나. 이효령 선생님. 네네네. 자, 저는 하나만 헷갈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려요? 1번이고요. 어? 진짜? 3번이고요. 1번이. 6번이고요. 맞아. 오, 진짜? 아, 진짜? 난 다 틀렸어. 8번이고요. 아, 아. 이게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저게 헷갈려요. 야, 라면 불어! 이러잖아요. 이제 그게 함정 같아요. 그게 함정일 수 있다는. 네. 사람들이 부른다고 한 게. 틀린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불다. 근데 불어나다니까. 뭐예요? 불기 전에, 붓기 전에. 라면이. 붓기 전에 라면이 아 라면이 붓붓 부으니까 아 진짜 마지막 이 틀렸어요. 9번이죠. 9번인가 봐. 다른 분 것 같아. 아 그 저기 헷갈렸어. 1368 다른 분 뭐 다른 의견 있어요? 1368 9번입니다. 1368 9번입니다. 236 아 왜 나 아니 저게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 불기 전에 먹어라 라고 이게 너무 강인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저도 10번이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붓기가 어색한 거예요. 라면 붓기 전에 먹어야 된다? 이래야 그러니까요. 된다는 거잖아 원래. 그러면 원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면 붓기 전에 먹어? 어. 라야 라면, 야, 라면 붓는다 야. 그럼 라면 부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서가 아니라 부어. 잠깐만. 야 라면 이게 부어. 원래 굳었잖아 이거야? 그러면? 아니 이게 라면 부었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면 부었떠요. 라면 부었떠. 어, 왜냐면 사람들이 야 라면 부어 빨리 먹어. 근데 원래 디귿 받침 쓰면 그게 이제 리을로 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붓다가 원래 말이고 네. 활용은 불어서 뭐 활용? 부르니 이런 식으로 리을로 바뀌네요. 그러니까 디귿 그러니까 우리가 불기라고 헷갈려하는 이유가 네. 다른 활용은 불어서 부르니 이렇게 하니까 붓다랑 네. 같은 거잖아요. 붓기 전에 어, 물어서. 물었다. 어? 정답! 야. 그 타일러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거예요? 아니야. 타일러 어떻게 붓다가 같은 거네요.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야, 진짜네. 아, 묻기 전에 네. 어. 외국어로서 한국어로 글로 배워서 이렇게 모이는 거야. 아, 당연히 그런 거지라는. 어, 굉장히 좋은. 야, 네.